자, 여러분들 오늘 500일 특집 방송입니다. 오늘 5월 2일 2018년 제가 2016년 12월 19일 날 첫 방송 시작으로 오늘 500일까지 왔습니다. 오늘 500일 기념으로 그 지금 난리 난 그 15번가 벨 요거 하겠습니다. 요거 10개 사면은 제가 알기로 10개가 피부죠? 피부가 10개고 20개가 그 탈색 신비의 영가 그거 맞죠? 지금 나름 싸게 올라와 있습니다. 대충 2억 6천이라 치고 10개 사면은 26억. 26억. 오케이. 일단은 오즈님 28억? 27억? 28억 사겠습니다. 28억부터 살게요 그럼. 아, 500일 감사드립니다. 28억 사면 수수료 떼고 딱 맞을 것 같아요. 28억부터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마력에 깃든 안대 사왔어요. 여기 공격력 6 그거 놀금은 발라서 공격력 6 달려 있었는데 근데 럭이 하나도 안 올라가지고 제가 그냥 밀었습니다. 어, 큰일났다. 잠깐만, 오즈님한테 매소 못 샀는데. 그러네요. 여러분들 매소 파실 분 계십니까? 혹시 지금 오즈님 밥 드시러 나가셨대요. 매소 28억만 팔아주실 분 계십니까? 28억? 28억.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매소 판매해 주실 분 혹시 계십니까? 선글라스 쓰면 쓰고요. 지금 눈 부시면 써요. 오, 오, 부탁드립니다. 오오오오 김새님 25억을 팔아주신대요. 일단 끝나고 입금 드려도 되죠? 네, 이따 주세요. 방송 끝나고 저 실수로 이렇게 쪽지 누를 수도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25억 감사합니다. 네, 김새님 25억 감사드립니다. 와, 수수료 개지렸다. 1억 5천 정도가 수수료로 까였어요 지금. 이제 한 3억 팔아야 되는 3억 사야 되는데 3억만 팔아주실 분 혹시 계십니까? 니 왜 이리 잘생겼냐 감사합니다. 혹시 3억 팔아주실 분 계십니까? 시청자분들 중에 먹튀 가즈아 3억만 팔아주실 형님 계십니까? 오로라 섭이구요. 일단 미리 사놓자. 잠시 기다려보세요. 15번가 벨 방금 쌌던거 팔렸다. 5개 4개? 못사. 3개? 하면은 8, 9개. 어? 뭐야? 6, 9. 어? 2억만 사면 돼. 2억만 사자. 벨을 2.4에 누가 팔아줘요? 누가 팔아주긴 합니까? 2억만 팔아주실 분 계십니까?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2억만 팔아주실 분? 저 매포 남아있습니다. 오! 그럼 환전해서. 오! 감사합니다. 역시 김새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억 더 살게요. 위백 바로 꽂아보고 이제 나비 캐릭터 그 신비헤어, 무슨 신비헤어더라? 뭐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 이쁜 무슨 신비헤어 있거든요? 그거를 해야 되나? 27억, 오케이. 오늘 수금 방송인가요? 아, 블링 신비, 맞아요. 감사합니다. 수금 아닙니다. 못생겨서 안 됩니다. 자, 15번가 벨. 2억 6천 짜. 아, 못 사잖아. 잠깐만. 수수료 때문에 지금 팔 거 있나 잠깐 볼게요. 순백 주문서 10%. 35,000원일 걸요. 문의해 보세요. 개당 270만 원. 저는 220에 다 드립니다. 요렇게 드리고 또 드릴 게 코어잼 없고. 오케이.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개떨이 중이거든요. 앱솔랩스 듀얼 보호건 한번 보세요.
나 괜히 샀네. 매소 괜히 샀네. 앱솔랩스 듀얼 보건 노작 갯떨이 할게요, 여러분들. 시청자 이벤트 할게요, 또. 요거 1억에 드립니다. 되팔이 하세요. 9,999에 드립니다. 가져가세요. 일단 15번가 벨 2억 6천 10만원 남았어. 딱 됐다. 자, 앱솔랩스 평균 시세가 얼마인진 모르겠는데 일단 네, 그렇게 드렸습니다. 바로 팔렸네. 개이득. 앱솔 얼만데요? 앱솔 얼만데요? 앱솔 노작 시세 얼만데요 원래? 제가 이거 시세를 아예 몰라가지고. 2.5에서 3이라고? 와, 너무 싸게 팔았는데 그럼? 와, 일단 그렇구요. 커스텀 믹스 염색이 30개고 블링수호 신비가 20개고 꽃잎 페어리로이드 따라지가 15개고 꽃잎 피부 변경권이 10개, 유니크 잠재 부여가 30%가 5개, 영환불 3개가, 아 영환불 하나? 영환불 하나가 3개, 타운하우스 의자 선택권이 1개. 오, 이거 뭐지? 이거 그거 같은데, 이거 모아야 되지 않나? 환상옷감이 1개. 저는 꽃잎 피부 변경권, 홍조꽃잎 뽀속, 요거죠? 뽀속 맞죠, 여러분들? 커스텀 믹스 염색은요, 원하는 색깔로 비율까지 맞춰서 믹스 염색 가능해요. 뽀송 갈게요, 그럼. 오케이, 뽀송 선택. 오, 이렇게 많이 그걸 주는구나. 진짜 하실 건가요? 이런 거 많이 뜨네. 뽀송 꽃잎 스킨 변경권 한번 해볼게요. 왁구 확대해드리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왁구를 일단 확대해보고. 자, 왁구 확대 했고요. 보여드립니다. 어떻게 바뀌나. 지금 현재는 시체 피부입니다, 여러분들. 농장사진 씹어졌죠? 어딨어? 여깄다. 뽀송 스킨 변경권. 얼마나 달라지나 보자. 자, 3, 2, 1. 와, 살짝 이상한 것 같은데? 토시오 같지 않아요, 너무? 주온 토시오 같지 않아? 잠깐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이상한데? 잠깐만. 엥? 아잉이라 그렇다고? 가리니까 좀 귀엽다.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진짜로? 와, 내다버린 26억이라고? 시체... 아니야 여러분들, 이거 봐봐. 이거 확대하지 말고 그냥 한번 봐봐요. 이러니까 훨씬 낫네. 보이죠? 보이시죠? 확대 안하고 그냥 보니까 환해 보이고 이뻐요. 맞죠?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맞죠? 발그레가 더 이쁘다고? 아잉이라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잠깐만. 그러면은 여기다가 홍조 같은 거 한번 막아보자. 홍조나 뭐 그런 거 있잖아. 인핑 말고. 지금 발그레는 제가 없을 거예요, 아마도. 나비 캐릭터에는 많은데 여긴 없어요. 코디, 액세서리, 홍조. 아니야. 너무 이상해. 연지곤지 해보자. 오, 살짝 귀여운데 이거? 무기 죽대로 바꾸면 끝난다. 근데 살짝 생각했던 거보다. 이건 뭐야? 잘한 거겠지? 나 돈 날린 거 아니겠지, 여러분들? 무려 26억이에요. 27억인가 내가? 얼마 팔았지? 얼마 샀지? 아, 왜 시체 피부 같지 아직도? 그러게요. 나 코디가 이상한 건가 지금? 코디 바꿔볼게요, 그럼. 어디 보자. 이쁜 거 맞죠, 여러분들? 하, 잠깐만, 내 돈. 발그레. 미쳤어? 얘네 왜 이래? 아니, 얘는 시세가 또 왜 이래? 아니, 이것들은 항상 단종만 되면은 이상하게, 어? 심각하게 높인다니까, 가격을.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내가 한 2억이면 이해를 하겠어.
아니 이거 들어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8억이야? 아,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아, 저 지금 잘 바꾼 거 맞겠죠, 여러분들? 맞다고 해주세요. 저 잘 바꾼 거죠? 잘 바꿨죠? 잘 바꿨죠? 돈 내다 버린 26억, 27억 아닙니다. 자, 아무튼 잘 바꿨습니다. 일단 잘 하긴 했는데 이제 나비 하려면은 마네킹 같은 것도 얼마인지 봐야 될 거 아니야. 1년 됐다고요, 벌써? 오래됐네. 마네킹이 10억. 10억이면 얼마야? 이건 그나마 좀 낫네. 마네킹이 원래 18,900원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38,000원. 그러게, 아잉눈이라 안 어울리는 건가 진짜로? 잠깐만. 마네킹 확장? 확장 슬롯? 마네킹 확장권은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들? 마네킹 지금 저 꽉 찼거든요? 나비? 이건 뭐야?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 친구는. 이거 커닝타워에 나오는 몬스터 그거 아니야, 기타템. 미쳤네. 마네킹. 그게 이름이 뭐예요? 마네킹 확장 슬롯 아니에요? 슬롯? 아, 헤어룸 슬롯. 4억이면 얼마야? 4, 4, 16, 만 6. 아, 비싸네. 이것까지 하고 신비 에어를 하라고? 신비 에어가 그만큼 이쁘긴 합니까, 여러분들? 신비 에어 뽑을 가치가 있나? 하나당 2억 6천이었지. 20개가 헤어지. 그러면은 52억. 52억에다가 마네킹 하면 60억에 저거 사면 한 65억. 65억이네, 진짜. 65억이면 6, 4, 24. 와, 비싸다. 너무 비싸다, 진짜. 저 요즘, 아, 제가 지금 돈을 화끈하게 못 쓰는 이유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아니, 어제 여러분들 저 나비 캐릭터에 있는 그 도미네이터 아시죠? 도미네이터 펜던트 올스탯 999 오리탈 있잖아요. 공격력 6 리턴작. 그거 제가 에디셔널 올스탯 두 줄만 띄우려고 진짜 한 10만원, 20만원이면 될 줄 알았어요. 올스탯 두 줄만 띄우려고 제가 그거 큐브를 했다가 150만원을 쓰고 못 띄웠어요, 새벽에. 진짜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열받아가지고 진짜 자살까지 말려오고 막 그랬는데, 진짜 죽을 것 같았는데. 아, 내 그것만 아니었으면 진짜 지금 막 쓸 수 있는데. 아니, 어이없는 게 뭐냐면 한 달 동안 제가 방송 진짜 돈 하나도 안 쓰면서 아꼈잖아요, 사냥방송 하면서. 그러는 의미가 없었다니까? 아니, 진짜 나는 한 달 동안 열심히 모았어요, 진짜. 한 푼도 안 쓰고. 근데 이따구로 진짜 어이없게 다 날리니까 사람이 진짜 자살하고 싶더라고요. 말이 되냐고, 그게. 무슨 150만원 동안 내가 뭘 많이 바란 것도 아니야. 올스탯 두 줄에 자본만 바란 거예요. 근데 올스탯 두 줄만 띄우려는데 그게 결국 한 160만원 동안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냥 포기했어요. 말이 돼요, 이게? 와, 진짜 너무 열받아가지고 미칠 뻔했습니다. 너가 날, 너이 개새끼, 너 말 뭐라고 하는 거냐, 지금. 너네한테 푸념은 개뿔. 그냥 그랬다고, 이 개새끼야. 마드리드 씹새끼. 저 새끼 블랙 절대 안 풀어요. 저런 베베 꼬인 병신 같은 새끼들은 쳐맞아야 돼요, 진짜로. 예, 아까 슬픈 게 이거예요, 말씀드리려던 게. 너무 열받아요, 진짜. 어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남들을 보면 큐브운이 진짜 환장을 해요. 뭐 양학님 같은 경우나 뭐 다른 분들 보면은 럭 30퍼 그냥 뜨고, 33퍼 그냥 뜨고, 에디셔널 럭 세줄 그냥 뜨고, 030퍼 그냥 뜨고 이러는데, 저는 그냥 소박한 것만 바래도 이 지랄이에요. 진짜 미치겠습니다. 미치겠어요, 진짜로. 왜 이렇게 나는 큐브운이 안 좋을까. 아무튼 너무 슬펐습니다. 너무너무 슬퍼서 요거도 사온 데다가 지금 돈을 좀 많이 썼어요, 어제. 그래서 네, 이거나 작을 좀 해볼까 했는데 지금 코인샵 수급이 조금 힘들죠? 코인샵이 지금 코인이 없고. 그럼 지금 뭐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파랑지구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음만은 500개 감사합니다. 아 100개 감사합니다. 바다라얍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500일 컨텐츠 그러면 뭐를 해야 될까요? 지금 고민 중입니다. 되게. 아이고, 와 지은님 500개 500개 감사해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혜주님 500일 넘넘 축하드려요. 아우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 와 재나님 500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에 제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재나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까 방송 잠깐 찾아뵀었는데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블링 신비에어가 컨텐츠 한번 생각해 봐야 되니까 어떤지 한번 볼게요. 맘에 드나. 아 진짜 재나님 우리 지은님 제이콥님 전선님 파랑지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블링 신비에어 어떻게 생긴지 한번 볼게요. 이게 확 꽂히면은 저는 할 생각이 있습니다. 요렇게 생겼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하루 감사무새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요렇게 생긴 앤데 나비한테 어울릴까? 내 봤을 때 어울리긴 할 것 같아요. 여기에 미겸은 어떻게 보는데요? 미겸 어떻게 봐요?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네이버? 네이버에 블링신비에어 믹스 염색 한번 쳐봐요. 한번 보자. 아쿠아리움 부금 좀 들고 네이버 블링 신비헤어 믹스 염색 믹스 블링 신비헤어 믹스 염색 색상표 메이플 밍에 밍에님 블로그 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블링 신비헤어는 무슨 색이 제일 이쁜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돼있는데 요렇게 있대요. 요렇게 노보 주파 초보 노보 주파 초보 그 중에서 원탑으로 이쁜 게 뭐죠? 잠깐만 이거 색깔까지 써놓은 사람 걸 봐야겠다. 이분은 아예 써놓질 않으셨네. 색깔까지 써놓은 거 있나 볼게요. 혜교님 어 혜교님이다. 베스트 컬러, 어 베스트 컬러 여기 해놓으셨네. 노보, 잠깐만. 파갈 노보 주파 검갈 초보. 노보 주파 노보를 안 써놓으셨네 해교님. 가만 있어봐. 제대로 된 거 한번 볼게요. 해교님 거 보자. 혜교님 거를 빌려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후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베스트 컬러가 일단 주파래 주파랑 초보가 원탑이에요. 초보 나 이런 색깔 좋아해. 초보 저한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색감이에요. 초보랑 역시 눈은 아잉눈이죠 여러분들. 아잉눈에서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파갈이 원탑이라고. 와 잠깐만 파갈하고 초보 이거 내 스타일이다. 이거 두 개 빨초는 내 거 아니야. 주파도 내 스타일 아니야. 어 주파 괜찮은 것 같다. 초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초보보단 파갈이에요? 코디 초보시네요. 아닙니다. 아잉누는 무조건 고수예요. 파갈 초보 파갈 초보 난 파갈 난 초보 애매하다. 살짝 초보는 조금 더 느낌이 밝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일단 둘 중 하나 뜨면 스탑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개인적으로 조금 밝은 걸 선호해서 더 밝아서 파갈이라고? 이거 한번 투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낫나 투표 하나 만들어볼게요. 자 블링 신비 헤어 닭 초보 닭 파갈 투표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요거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초보랑 파갈 투표 딱 10초만 셀게요. 10 9 8 7 아니 괜찮습니다. 6 5 4 3 일단 주파랑 빨초는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2 1 0 코자랄들이 뭐를 더 좋게 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참여 마감 보자. 초보네. 초보가 아 너무 박빙인데 근데? 잠깐만 46대 44표인데? 초보가 난 것 같다 나는. 나는 개인적으로 초보 같아요 저는. 그럼 이거 뽑아볼까? 아 잠깐만 돈 얼마 쓰는 거야? 65억? 지금 27억도 샀었지. 65억에 27억 10억 넘네. 와 아니야 그래 한번 해보자. 500일이니까 한번 해보자 일단. 어! 오! 오! 잠만! 잠만 나 초보 있는 것 같아. 저 초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비로 초보 해놓은 거 있는 것 같아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보자. 나 분명히 초보 있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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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초보 있을 거야 진짜. 제발 아냐 아냐 초보 분명히 하나쯤은 있어. 진짜 부탁이다. 아냐 아냐 있어.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빨초인가? 하, 초보 아닐 거야 이거. 이거 초보 아닌 것 같고 얘는 검정이고 얘는 뭐야. 오! 나이스. 노란색 설아해요. 보라색 50에 초록색 50 개삘입니다. 역시 요정왕 티타이니아는 파갈이고 아 개꿀입니다. 요걸로 일단 바꿔줄게요. 그럼 바꿔주고 뭐야 뭐야 나 티타니아 왜 없어. 와 놀래라. 티타니아 있고 자 이제 이거를 하나 슬롯을 확장을 해주고 바로 가면 됩니다. 파갈도 아 파갈도 있네. 와 이거 그냥 골라먹는 재미네 여러분들. 얘는 그냥 검정색이야. 얘는 그냥 검정색이고 얘는 뭔가 보자. 벨라는 얘도 초보네. 뭐야 나 초보 부자였네. 그냥 초보랑 파갈 그냥 골라먹는 재미입니다 지금. 아 지금 저 버리려는 게 아니라 그거잖아요. 슬롯 하나 뚫고 저장해놓고 여기다가 그거 하면 되잖아요. 블링 신비 무슨 소리세요 여러분들. 마네킹 써보신 적 없는 마업진이십니까? 마업진이세요 여러분들? 설마 마네킹이 없는 건 아니겠지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지금 매소 팔아주실 분 좀 구할게요. 지금 60억 정도만 일단 구매해볼게요. 우리 마업진들 대신해서 제가 홈모노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딴 걸로 돈 안 써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60억 팔아주실 분 혹시 계십니까? 헤어 슬롯도 확장해야 되고요 지금. 60억 팔아주실 형님 안 계십니까? 지금 메가폰 한번 써볼까? 매소 파는 곳이 더 없나 지금? 잠깐 매소 파는 곳 있나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오즈님한테 못 사니까. 매소를 판매하는 곳이 또 어딨냐. 매소 판매하는 스폰서가 또 어디 있죠? 매니아는 안 합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 오신 분들 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미노캐시? 미노캐시요? 조블페이는 매소는 아닐 거예요. 캐시 충전 같은 거고 미노캐시? 미노캐시 내 있나 혹시? 미노캐시 미노캐시 없네. 지금 오즈님은 식사하러 그 직원분들하고 다 같이 나가셨대요. 미노캐시를 어떤 분께서 스포하시지? 스포란다 스폰하시지? 갱이님이셨나? 미노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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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깄다.
카카오톡 미노캐시. 오케이. 미노캐시. 오케이. 여기다가 카톡 드리면 바로 되겠죠? 됐다 됐다. 아! 제나님! 아 제나님도 미노캐시 하십니까? 아 어쩐지 어디서 너무 많이 봤어요 미노캐시를.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오로라 매소 구매 가능한가요? 30... 아 일단 미노캐시에서 한번 사보고요. 잠시만요. 미노캐시 저도 한번 문의가 왔었거든요. 미노캐시에서 스폰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스폰 달린 게 있어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미노캐시에 연락드렸습니다. 와 근데 제나님 진짜 볼수록 지리십니다. 어떻게 산무기류가 전부 다 030퍼십니까? 제가 진짜 하나라도 030퍼 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자 지금 깨알 판매 한번 해볼게요. 미노캐시 기다리면서 요거 지금 06리턴 완작 스탯 지리는 올스탯 이탈 마이스터링이거든요. 그 뭐냐 스탯도 오지게 잘 붙은 거 보이시죠? 요거 지금 350만원 판매 중이고요. 조금의 별 조금의 쿨거래 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게 있습니다. 애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칼렐링 요거는 지금 예약은 돼있긴 한데 확실치 않아가지고 요것도 판매합니다. 요것도 애누리 있게 드립니다. 06리턴 완작이고요. 올스탯 완작입니다. 잠재까지 완벽한 거. 요건 잠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요거는 돌리다 만 거. 에디셔널은. 벨 사서 달라 하세요. 그럼 수수료 안 됨. 일단 미노캐시에서 연락이 와야 그 말을 하는데 네. 제논용 템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게 제논 템들이 남은 게 뭐냐면 보스 미노캐시 오로라 매소 품절이요. 팩트입니까? 농담하시는 거면 블랙입니다. 그리고 보스 아케인 세트 다 팔렸고요. 이제 요거 06리턴 완작 오션글로우 이어링 요거는 600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왜냐면 이거 만들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일단 600 판매 중인데 요것도 애누리 조금은 드릴 수 있고요. 아니면은 제가 나중에 쓸 수도 있어요. 요거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윗잠재 돌려서 나비한테 껴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한 제논용이고요. 이거는 전섭의 유일한 공격력 6리턴 완작된 오션글로우 이어링이고 스탯도 오지게 많이 붙었습니다. 스탯 짱 높아요. 요거 있고 그리고 요거는 있는데 그 뭐냐 제가 쓰려고 지금 안 팔고 있는 건데요. 요거는 요거는 추운맛 만약에 럭스탯이 80에 6퍼 이상 달리면은 제가 쓰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프라임 2작의 공격력 6리턴 6작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도 만약에 추업 요번에 달리면은 제가 윗잠재 럭퍼로 바꾼 다음에 쓸 예정입니다. 만약에 추업이 안 달리면 그냥 판매하고요. 요것도 600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네. 나비에 쓰려면 네, 추업 정도는 돌려줘야죠. 요거는 일단 에디셔널 잠재는 나비용으로 딱 좋고 윗잠재만 돌리면 돼요. 만약에 판매하면 미노캐시 연락이 없네. 그러면 닉네임 탐방이요? 잠시만요. 일단 요것 좀 하고요. 컨텐츠 진행 좀 하고 아까 30억 파신다고 하신 분 어디 계시지? 일단 그걸 해보자. 혹시 65억 팔아주실 형님 계신가요? 65억 팔아주실 형님 계신가요? 귓속말 허용. 알겠습니다. 혹시 매소 판매하시나요? 지금 귀 주신 분 때문에 요 분한테 한번 귀 들여봤습니다. 7억 남았어요. 아 알겠습니다. 37억? 37억? 아냐 아냐 37억은 부족해. 웨르띠님 형 저 30억 판다는 사람
37억을 사고 30억을 또 사면 되나? 어, 오. 억당 3,800 맞나요? 형님? 자, 이 메모 좀 해놓자. 형 500일이자. 와, 진짜 여러분들, 이런 분들한테 진짜 박수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 500일이라고 3,500원. 오케이, 지금 메모 좀 해놓을게요. 웨르띠님, 웨르띠, 30억, 억당 3,500. 그리고 김세님, 김세님은 3,500원인가요? 3,000원인가요? 김세님 여기 계실 텐데. 김세님은 얼마죠? 김세님은 억당 얼마에 판매하시는 거죠? 500일이니까 500원? 김세님 나가셨습니까? 자, 일단 웨르띠님 감사합니다. 웨르띠님 저장, 예, 적어놨어요. 감사합니다. 웨르띠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0억 구매하겠습니다. 일단. 아, 양심조 좋구요. 자, 웨르띠님 30억, 억당 3,500 적어놨고, 김세님 지금 여기 계신데 잠수시네. 네. 어, 혹시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릴게요. 그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방송 끝나고요. 자, 방송 끝나고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적어놓고 방송 끝나고 바로바로 주신 분들한테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님 지금 너무 잠수신가? 김세님 한번 교환 드려보고. 오로라 매속가 왜 이렇게 대인가요? 스카 5,000원인데 오로라는 도시 서버는 아니다 보니까 중도시 서버라서요. 너무 잠수시네요. 김세님은 안 받는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자, 일단 억당 얼마인지 모르니까 내비두고. 자, 김세님한테 제가 27억 산 거 맞죠? 아, 김세님. 아, 오케이. 김세님 억당 얼마죠? 2,500원인가요? 억당 얼마죠? 네? 아, 오케이요. 아, 농담이고요. 얼만데요? 얼만데요? 아, 어떤 분께서는 500일 특집으로 3,500원이시라던데 김세님은 얼마죠? 김세님은 얼마죠? 4,000에,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800원. 오케이, 됐고요. 넘어오셨습니다. 자, 27억 구매했었죠, 제가. 오케이, 적어놨습니다. 김세님 27억, 웨르띠님 30억. 됐어, 오케이. 자, 이제 제가 구매할 남은 매소가 40억 정도? 한 35억 정도? 일단 구매할게요. 도적 악마 니깝하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감사합니다. 아, 뭐야, 가격 왜 이래, 갑자기.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는? 아니, 그럼 이게 문제가 아니야, 난 지금. 이거 너무 비싸다. 15번가 벨 따로 살게요. 그러면 일단 헤어룸 확장 슬롯권부터 산 다음에 마네킹 하나 사주고, 마네킹 사주고. 아까 8억 아니었어? 아닌가?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겠지? 아니, 너무 비싸지 않냐? 이, 인간적으로 이 쓰레기들아. 헤어룸 하나 확장했고요. 마네킹까지 이렇게 해야 되죠?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 빠박이 하나 확장해 드렸습니다. 저장하기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제 저는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그냥 바로 헤어를 박으면 돼요. 맞죠? 오케이, 다 해놨습니다. 아, 표정이 8억. 아, 맞네 맞네. 발그레 발그레 요거잖아. 요게 지금 억당, 아니 뭐냐, 하나당 8억이잖아요 이 미친놈들. 단종만 되면 아주 그냥 끝도 없이 가격 올려요. 서로 안 버리고요. 아니, 왜 이렇게 마네킹을 모르십니까, 여러분들. 네. 자, 지금 14억 있지. 한 가지. 네. 뭐죠?
마네킹 너무 네 모르시네요. 3800대1로 하기로 했잖아요. 네. 3801. 근데요? 3800대1로 하고 깔끔하게 거래를 끝낸다. 네. 2번은요? 2번은 뭔데요? 4000대1로 하고 500일 기념으로 좀 이따가 좋은. 아. 별풍 500개? 별풍 500개인가? 자, 57에 35, 35,000원이야. 오, 잠깐만. 57에 35, 35,000원이면. 잠깐만, 생각해보자. 뭐가 이득이지? 4,000원이면 내가 27억 샀지. 대충 3, 4, 12만원? 이게 이득이지? 2번이 낫지? 2번 가시죠. 2번 가시죠, 2번. 2번 가자, 2번. 2번 갈게요. 2번이 무조건 이득이죠. 제가 문과라 계산을 잘 못해요. 자, 그럼 2번 지금 4,000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2번으로 갈게요. 오케이. 2번으로 가서 저는 35,000원 이득 보겠습니다. 남자는 멀리 봐야 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 어서 오시고요. 감사합니다.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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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너무 10인정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블링 신비 살라면은 잠깐만. 20 지금 뭐야? 40억 사야겠네. 사사. 40억 팔아 주실 형님 구합니다. 40억. 40억 팔아 주실 형님 구합니다. 아, 축하 영상 맞아. 축하 영상 이따 올려 주신다 하시던데. 잠시만요. 40억 녹화 중인데요. 팔아 주실 형님 구합니다. 지금 녹화 중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오늘 오로라. 40억 팔아주실 형님. 오로라 서버에 메가폰 못 쓰는 건 처음 봤다. 와. 팔아주실 형님 구합니다. 이렇게 해주고 됐다. 복사하니까 바로 되네. 개빡친다. 벨, 맞아. 벨도 사야돼. 벨도 살게요. 귀신 어서와라. 쓰레기야. 자리미가 뭐야. 안녕하세요, 해조님. 네, 안녕하세요. 뭐야 이거. 억당 얼마에 사세요? 3천? 아, 4천원 오반데. 도이퍼. 구입퍼 3,800이용 500일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바른 말이 별만 한 개 감사합니다. 한 개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귀신이는 진짜 쓰레기입니다. 살아있는 쓰레기. 아, 아쉽다고? 아, 잠깐만. 통으로 사십니까? 아, 문제는 40억을 그냥 아예 통으로 사고 싶은데 번거로워가지고. 40억 잠깐만. 40억 통으로 팔아 주시는 분 없죠? 아이고, 해줘. 귀신님 별풍선 한 개. 한 개 고맙다. 웬일이니? 입 다무세요. 네, 40억 통으로 팔아 주실 형님. 어, 뭐야? 오, 가능이요. 근데 40억 있으세요? 오! 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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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억 팔아 주십시오. 자, 도이퍼 형님한테 40억 구매해볼게요. 유튜브 다응이라 구독하러 왔다. 감사합니다. 칠체 자시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도이퍼 형님께 40억을 한번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체 자시. 오오오. 쩔어 쩔어. 자, 40억. 혹시 모자라면 좀 더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방송 중인데 혹시 이따 끝나고 입금 가능할까요? 지금 메모를 해두고
아이고 오로라 김새님. 네. 아 김새님 500개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그거 구매하고 감사합니다. 500개. 15번가 벨 구매해보고 부족하면 다시 빗드릴게요. 바로 교환하시죠. 아 김새님 500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도이퍼님 도이퍼 40억 억당 3900. 오케이. 와 500개 진짜 감사드립니다. 메모했고 이제 15번가 벨 한번 보겠습니다. 15번가 벨 10개 인간 쓰레기한테 10개 살게요. 인간 쓰레기한테 10개 샀고 하나 6개 그러면 이제 3개 남았지. 하나 둘 하면은 한 어 뭐야 2개 부족하네. 잠깐 2억 8천이지 지금 하나당. 그러면 3억을 사면 맞아. 오로라 너무 비싸. 3억만 도이퍼 형님 어디 가셨죠? 도이퍼 형님 3억만 더 구매하겠습니다. 오셨다. 도이퍼님 잠깐 4억 사야 되나? 아 4억 주세요. 4억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따 연락 바로 드릴게요. 방송하고 천사 4억 억당 3944억 구매. 오케이. 너무 비싸다 이거 블링 신비. 황금 아 15번가 벨 2개. 오케이 됐죠? 오케이 20개. 오케이 가자. 자 그럼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파가라고 초보 한 번만 더 봐보자. 뭐가 더 좋은지 여러분들 한 번만 더 봐주세요. 블링 신비에요. 블링 신비 미겸 한 번만 더 봐보자. 한 번만 파가라고 초보 마지막 고민입니다 여러분들. 파갈 초보 나는 일단 초보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초보입니까?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추억의 메이플 부금 아쿠아리움 초보예요 무조건. 와 이거 파갈충 초보충 너무나요 지금. 아니요 저 미겸 있어요 지금. 파갈하고 초보 다 있어요. 파갈 특징은 뭔가 좀 어둡다 해야 되나? 색감이 좀 더 명암이 있다 해야 되나? 초보는 밝아 그냥 나풀나풀 밝아. 빵션님 어서오시고. 빵션님은 초보랑 파갈 중에 뭐가 더 나으세요? 당연 파갈이지. 그냥 먼저 뜨는 거. 입 다물어 이 새끼야. 먼저 뜨는 게 아니라 나 지금 초보 파갈 다 했어 귀신아. 넌 아무것도 몰라. 넌 아무것도 몰라. 이미 마네킹에 다 있어. 뭐 할까요 여러분들? 뭐 하라고? 잠깐만. 못발려? 아니 빵션님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시면 어떡하십니까? 여기에 빨보라도 있었으면은 인정해드리는데 보빨이 뭡니까 여기서. 아니 여기 보빨이 있으면은 뭐라 안하는데 너무 하신거 아닙니까? 아 진짜 뭐하지 근데? 폭발 너무 하셨고요. 거의 미투 운동 당하셔요. 그러다가 빵션님 초보 파갈. 아 자빨 조용히 하세요. 자빨 조용히 하시라고요. 초보 이쁘네요. 빵션님은 초보. 귀신이 지금 왜 웃냐고? 빵션님이 폭발이라 하셔가지고. 자, 여러분들 초보 할까 파갈 할까? 마지막으로 투표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진짜 한 번만 더 합니다. 한 번만 더. 블링 신비 초보 고 파갈. 나도 모르게 다른 단어를 생각하게 돼. 투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블링 신비에요. 투표 시작했어요. 요거 딱 10초만 기다리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0. 땡. 여기까지 할게요. 참여 마감. 3, 2, 1. 땡. 과연. 화갈이 많네, 이번엔. 화갈이 더 이뻐? 아, 어렵다. 진짜 어렵다. 화갈이 많네, 이번엔. 아니, 이러면 곤란해지는데. 와, 초보. 어떡하지? 까지 한 거 사진 줘봐. 한번 보자. 아, 너무 애매한데 이거. 이게 파갈이야? 아, 잠깐만, 너무 이쁜데. 저 결정장애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해요. 혹시 초보이신 분 파갈하라고? 알았어, 그럼 파갈할게. 알았어, 여러분들 뭐 파갈이 그렇게 이쁘다면 파갈을 할게. 파갈하면 되지? 알았어. 주변에 파갈하신 분 한 번도 못 봤다고요? 잠깐만. 어! 아니구나. 잠깐만, 이거 초보 원더바니 말고 요게 파갈이야. 어? 초보네? 잠깐만, 얘 뭐야? 얘가 파갈이야? 아, 파갈인. 얘가 파갈이야. 얘가 파갈이야. 아, 잠깐만, 진짜 뭐하냐고. 아니, 파갈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파갈한 사람을 한 번도 못 봤대. 아, 가만 있어봐. 나 그럼 지금 블로그에, 블로그 글들 중에 베스트 믹스 염색 써놓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뭐뭐를 했는지 한번 볼게요. 블링 신비 미겸 베스트 색깔. 파갈이 없네? 이분, 여러분들 이거 봐요. 요것도 파갈 없는데? 요거 봐봐. 추천 미겸. 괜히 이러면 또 하기 싫어진다니까? 노파, 초보, 빨초. 이렇게 있는데? 초매 받아보세요. 코알못. 잠깐 기다려보세요. 저 다른 블로그도 한 번만 볼게요. 딱 한 번만. 베스트 코알못이라고? 파갈, 진짜 파갈 없는데? 베스트, 아, 추천 중에 파갈 진짜 없어. 아, 나 지금 블로그 다 보고 있는데 초보는 무조건 들어와야 했는데 파갈은 없어. 인게임 비교. 파갈, 초보, 주파, 검갈, 빨초, 노보. 야, 요거 보면 되겠다. 여러분들, 이거 보면 되겠다. 이거 보자. 이거 보면 될 듯. 요거 한번 봐보자. 이거 다 비교한대요. 자, 블링 신비에요. 일단, 파갈하고 초보래. 어, 파갈, 초보래. 딱 여기 있네. 둘 중에 뭐냐? 파갈 이쁜데? 여러분들 뭐예요? 파갈하고 초보래요. 지금 배틀 뜨고 있는 거. 검보, 보빨 조용히 하세요, 다들.
갈보 조형이 하고 파갈 이쁜 것 같은데? 파갈이 뭔가 더 은은한 뭔가 그거 같은데? 와 별별별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파갈하세요. 갑자기 초보가 별로 아닌 것 같다. 초보가 낫다고? 너네 왜 이러니? 아 잠깐 파갈 오케이 여기까지 보고 확대샷이래. 파갈 초보. 어 확대샷. 홍조꽃잎 미백. 아 이거 지금 다른 점이 여러분들 미백 때문에 이게 파갈이 더 이뻐 보일 수도 있어. 그렇지 않아요? 피부가 달라서 파갈이 더 이뻐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 그지 않아? 맞는 것 같은데? 트루인터님 어서오세요. 나도 이렇게 보면 파갈이 더 이쁜데 미백 때문인 것 같은데 느낌이? 그니까 미백도 된 걸 찾아보라고? 주파는 그냥 갖다 쳐버릴게요. 주파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주파 필요 없고 파갈 노보 같은 소리 그냥 갖다 치울게요. 빨초랑 파갈. 빨초는 정말 하면 안 되는 색깔이다. 이거 보니까 빨초는 돈 낭비다. 빨초는 안 돼. 검갈, 파갈. 검갈도 살짝 멋있네. 파갈. 어? 뽀송 피부, 홍조 피부. 결국 파갈이 원탑인 것 같은데? 그지 않아요? 파갈이 원탑인가 본데? 파갈 가자? 맞지? 초보. 여기 있다. 초보 마지막으로. 초보 파갈. 파갈이네. 난 파갈 같아. 맞지? 파갈이지? 파갈 간다. 오케이 파갈 갈게요. 파갈이다. 내가 봤을 때 파갈이야 이거. 정리됐어. 나 이제 더는 용서 못해. 파갈이야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요거를 삭제를 해주면 새로운 에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해주고 파갈이 예지 이렇게 스타일링을 바꿔주고 파갈 맞지? 그 다음에 요거를 저장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아 우리 마을못들 뚝배기 깨기 전에 조용히 하세요. 우리 마을못들 그냥 마네킹 있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 조용히 있으세요. 그냥 이겁니다. 이거 우리 귀신이도 마을못 티내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마법진들 다 조용히 하세요. 20개 드디어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조용히 하시고요. 자 한번 보자. 얼마나 예뻐지나 한번 보자. 확대해드릴게요. 마법진들은 조용히 하세요. 메이플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주고 바꿔볼게요. 블링 신비 헤어 쿠폰 영롱합니다. 와 영롱합니다. 이게 일반 염색도 이 정도인데 파가를 하는 순간 끝나는 거죠. 갑니다. 지금 저장했지 한 번만 더 확인해보고 헤어룸에 티타니아 있고 갑니다. 블링 신비 20개 됐어. 가자 갈색 블링 신비예요. 와 너무 이쁜데? 아니 이거 이쁘지 않아? 초보를 한번 봐보자고? 초보를 한번 봐볼까 지금? 잠깐만 초보 한번 봐봐. 초보 잠깐 다시 보려면 나 이거 실수하면 끝나는데 근데? 잠깐만 초보 한 번만 봐볼게요. 이거 실수하면 끝입니다. 티타니아 X 하고 초보랑 교환을 맞지 해주고 그리고 초보를 한번 볼게요. 이게 초보예요.
살짝 쉰내 나는데? 살짝 시금치 같지 않아요? 파가리 맞는 것 같지? 그지? 이거 아니지 여러분들. 파가리다. 이건 살짝 쉰내 난다. 파갈 가자. 파갈이 맞는 것 같아. 잠깐만 집중 좀 할게요. 요정왕 티타니아로 바꿔주고 요정왕을 저장해주고 껐다 켜본 다음에 지금 요정왕이고 됐어. 이제 블링 신비에어를 파갈이네. 그냥 누가 봐도 파갈이네. 이거다 이거다. 조정치가 뭔데? 왜 아까부터 나대요? 정치가? 어딨어요? 안 보이는데? 자 이렇게 갈게요. 와 됐다. 잘 바꿨다 잘 바꿨다. 왜요? 조정치 뭐라 했는데? 이쁜데? 저 만족합니다. 진짜 나비스럽게 된 것 같아요. 이분 누구야? 이분은 뭐야? 잠깐만 이분은 색깔 뭐야? 나 이분하고 비교해보자. 피클님 머리색 뭐세요? 초보? 어허 요거 한번 비교해드릴게요. 비교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머리색 비교해드릴게요. 확대해서 피클님하고 요럽니다. 왼쪽이 초보, 오른쪽이 파갈. 파갈이 아 투덜댔어요 정치가. 나 왜 초보가 이뻐 보이지 갑자기? 아 왜 난 초보가 갑자기 더 이뻐 보이지? 아닌가? 아 애매하다 잠깐만. 아 원래 근데 남의 떡이 커 보이긴 해요. 파갈이 시원시원해요. 초보? 아 잠깐만 나 지금 진짜 초보가 더 이뻐 보여 지금. 네코디엔 파갈이야. 알았어 이제 나 결정장애 그만할래. 그러면 그럼 그만하고 난 맞는 것 같아. 초보 이쁘네요 진짜. 박빙인데 방송 화면이 이상해 보임. 그러게 나 지금 내 눈으로 보면은 초보가 눈으로 보면 초보 이쁘거든요. 애매하네. 남껏 따라한다 줏대 없는 놈. 알았어 알았어 저는 오케이 이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잘한 거야. 오케이 됐어. 오늘 돈 쓸 일 다 했고요. 오늘 총 쓴 비용이 57억 더하기 44억 하면은 101억. 와 101억 썼네. 오지게 돈 썼다 또. 나비 이거 메르세데스 피부예요. 이거 그 뽀송 피부도 아니고 그냥 그거예요. 메르세데스 피부. 메르세데스 피부는 한번 돌리면 조지기 때문에 절대 안 돌리고 그냥 미백 그대로 냅둘 겁니다. 도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해주야 군대 안 가니 내년에 갈 건데 감사합니다. 도와주신 분들 이따가 한 분 한 분 연락 드릴게요. 제가 머리 하나 뽑으려고 100억을 쓴 거야. 이 머리 뽑으려고는 한 65억 정도 70억 정도 쓴 것 같고 나머지는 요거 도적 피부 바꿔줬어요. 오늘 도적 피부를 토시오 피부로 바꿔줬습니다. 일단 새로 오신 분들 업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도적 피부 한번 보세요. 도적 피부 완전 그 토시오 피부. 요거 하는데도 한 30억 들었죠? 30억. 너무 귀엽다 저 아잉눈. 너무 귀엽죠? 저는 15,000원 커트예요. 네. 다 벗어보라고? 어때요? 이러니까 대충 느낌 와요?
아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이러고 다닐래 나. 너무너무 귀엽다 너무너무 귀여워. 토시오 피부입니다. 너무 귀엽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귀엽습니다. 빅토리 라이더는 여러분들 미겸할 필요 없죠? 빅토리 라이더는 그냥 검정이 제일 예쁘다던데. 미겸이고 뭐고. 아 너무너무 귀엽다. 나 이러고 다녀야지. 자 이러고 다닐게요 저는. 자 이러고 저는 일단 퇴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메이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방금 유저들은 그러면 NPC입니까? 빅토리 라이더 흰색이요? 그게 파란색일걸요? 오늘 500일 특집인데 이상하게 코디 특집으로 하고 있네. 빅라도 소아마타는 쓰레기 성향이 있네. 응 아니야. 빅토리 라이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양학님 어서오세요. 염색하기 모두 벗기. 빨간색 빅토리, 주황색, 초록색, 보라색, 파란색은 거기있다. 우리 귀신이는 그냥 숙청당했습니다. 커닝시티에 있어요. 커닝시티. 파랑 vs 검정 한 번만 말씀 주세요. 지금 제게 내 왔고 보여드리고 잠만. 모자 좀 벗자. 자 이렇게 생긴 거랑 요거랑. 뭐가 더 나아요? 둘 중에? 파랑하고 검정이거든요? 파랑은 확대가 안 되나 지금? 하나 더 확대되나? 되네? 뭐가 더 나아요? 검정이 낫죠? 그치? 와 근데 차이가 거의 안 난다. 메일 주소요, 기도님? 그거 보세요. 매챗으로 써드렸어요. 검정이 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닭검정이야 이거. 그래서 제가 검정으로 그냥 있는 겁니다. 검갈? 이게 검갈? 아니 근데 제가 이거 믹스 염색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솔직히 믹스 염색은 그 가오용으로 하는 거지 일반 검정색이 솔직히 빅토리 라이던 제일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했는데 그래요? 전 일단 검정으로 냅두고 있습니다. 매니저 아니시라고요? 그러면은 카톡 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메일 주소 보내드렸고. 아이고, 와 관기님 100개 팬값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500일 특집이라고 많이 후원해주시는데 진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아 50일이요? 감사합니다. 500일 감사합니다. 관기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검정 파갈 검갈이 3탑이에요. 빅토리 라이더는 빅라는 할 필요 없어. 30개 감사합니다 기도님. 와 기도님이 쏘신 거 오랜만에 본다. 9시에 추경 보세요. 알겠습니다. 1시간 남았네요. 자 일단 코디는 여기까지 녹화할게요.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일단 오늘 500일 특집 코디 좀 해봤습니다. 녹화 끊을게요. 오늘 후원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